들어가는 좀 불편하고. 근데 휴게실에 슬레이어 다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약간 빈티지하게 좀 만들어진다고. 저 재영이한테 팔면 되겠네. 어, 맞다. 그 새끼 좋아야 하겠는데. 야, 좀 됐다. 맞춤이네 그냥. 맞추니까 맞춤으로 나왔네. 아, 맞춤으로 해줘. 사이즈가 그래? 그냥. 빨리 싸게 달라 그래. 직원가. 뭐야 이래? 아 뭐야 이게 뭔데? 슬프지. 어. 존나 작네. 네 사이즈를 샀네? 엠나야. 어? 5만원 5만원이요? 4만 5천원. 나약이 너무 잡스러운 게 한 28,000원. 한명 나약 같은데? 야, 너 뭐 커지고 싶어서 엑스라지 붙이고 다니는 거야? 어, 짜는 건 알겠는데 안 커지고 또 그래. 뭐 저기다 엑스라지 하면 어, 유비는 좀 위험하겠지. 널리라고 천막을 좀 지금 해야 되나? 그래도 목걸도 하지 말고 저거? 저 두개잖아. 사진을 올려야겠다. 그것도 18인치로 바꾸고 해달라고 했어. 이름을 뿌리면 아니 이만큼 쳐서 여기를 보이는 정도로
공기가 너무 심한데 올리네. 그래. 얘는 오토바이가 지나가잖아. 네. 지나간 자리 여기에 이렇게 있어 만화처럼. 서울 시내가 얼마나 뿌옇겠어요. 지금 공기 엄청 좋아진 거는. 그래서 환경 정책으로 보면은 네. 못하게 저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아쉬워서 그러지. 네. 그렇죠. 사람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커스텀이 좋아서 커스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정이 좋아서 커스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지만 저는 원래 오리지널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요새 오리지널을 구하는 거라든지 그걸 유지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저는 요새 나오는 것들을 옛날처럼 복원하는 거예요. 네. 외형을 복원해가지고 그 옛날 느낌을 즐기는 거지. 이게 뭐 모양을 막 변화시켜가지고 뭐 나만의 거 이런 개념으로 커스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순정 탱크 같은 거라든지 뭐 네. 순정 헨다 같은 거 이런 것도 오래된 거 구해가지고 엄청 비싸죠. 네, 옛날처럼 일부러 만들어 타는 거죠. 그럼 이거 커스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 15년 조금 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 것도 해주면서 뭐 보통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뭐 밥을 먹고 사느냐 많느냐 그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그냥 제 거 위주로 하고 친한 사람들도 조금 만져주고 그랬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는? 네,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 것들은 포트폴리오로 보기도 좀 힘들고 최근 그 2년 사이에 작업했던 것들이 그나마 좀 이제 나쁜 사람이나 저나 다 좀 마음에 드는 정도? 커스텀 하면 좀 돈은 좀 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꿈이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꿈꿔보세요 하는 의미로 해보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정비를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굳이 오토바이로 돈을 버시겠다면. 특히 저백이란 커스텀은 우리가 뭐 그냥 제가 받는 기준으로 125cc 차값 빼고 450만원 정도의 커스텀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파츠 구매비에 200만원이 들어가요. 아. 근데 그러면 금방 되냐.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스타트 해가지고 하면은 네. 한 달 안에는 끝이 나요. 아. 근데 파츠 기다리고 뭐하고 하는데 차가 입고돼 있으면 두 달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한 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달 동안 25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원도 못 버는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것 좀 간단한 일도 좀 추가해서 네. 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뭐 오토바이 신 전체에 뭐 이런 코어한 게 아직은 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커스텀은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네요. 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가끔 오긴 하는데 진짜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똑같은 얘기해요. 서른 살까지는 보통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 네. 그때부터 인생 새로 시작해도 안 늦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가르쳐주면서 비용을 우리가 뭐 직원처럼 아니 어시처럼 비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도 불확실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추천할 수는 없어서.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가려. 너무 이쁘네. 일본 애들 지금 구멍 빡빡빡빡 다 뚫어버리잖아요.
왜요? 열 더 빨리 식어. 아. 내가 차대가 작으니까 엔진을 이렇게 똑바로 못 놓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은 거야. 그 여기가 튀어나왔잖아. 아.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뜨겁지. 위에서 보면은 이게 튀어나왔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뜨겁다고 이런 데다가 덮개 같은 걸 하면은 나약한 거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오토바이에 대한 모독이야. 그럼 들어가세요. 어.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냈어? 만족하세요. 이런 데 보면 얘는 아예 딱 도장명이잖아. 그냥 광이. 근데 지금 백밀러 그 PPF를 못 바르는 거야. 블랙 PPF를. 그러니까 이렇게 오렌지 필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 도색 그 도색이 아니라 이 테이프 붙인 그 느낌이 나지 지금. 근데 이거는 며칠 지나면은 괜찮아요? 아니 아니 이게 랩핑이고 이건 블랙 PPF인가? 아 차이가 있네 진짜. 어, 완전히 차이가 있네. 얘는 오렌지 필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고 얘는 그냥 도장면 같이 나오죠. 아, 카시나. 네, 카시나 3. 아, 3인짜리가 있어요. 얘는 얼마예요? 700대 정도. 얘가 비싸. 아, 형, 지금 와 있어요. 새 건 많이 비싸겠네. 한 2, 300 하려나? 더 비싸요? 1,700? 알겠습니다. 얘는 소파가 얼마예요? 저 파란색. 200초반대요? 네. 이게 더 낫지 않냐 우리 네, 쓰기도 훨씬 낫죠. 훨씬 좋을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 네. 좀 만만하게 편하게 쓰면서 조금 네, 좀 편리한 거. 예, 그냥 그런 이런 게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200초반대. 나한테 멋있게 멋있다 씨. 한 번 사주면 나. 이거는 근데. 요새 나온 탄수형이랑 또 빈티지보다 이렇게 네. 크기가 더 좋아요. 요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색깔이 예뻐서. 응, 색깔 좋더라. 예쁘다. 예쁘지? 깔끔하지? 요거 저기 옷매장에 쓸 거라서 아. 예, 그냥 요런 거 하나 그냥 살까 해서. 이것도 멋있긴 한데. 근데 인형 너무 좀 작지 않아요? 작긴 하지. 애들 와갖고 막 좀 앉아있고 학기에 앉아보세요. 느낌 편하게 쓰실 때는 이게 좋고 네. 반지 다니는 저게 좋은데 가격대비 얘기해 주셨고 느낌이 저희가 이제 매장이 네. 그냥 저런 느낌이 아 근데 약간 여성스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패브릭이 예쁜 색깔이에요. 네. 색깔이 예뻐서 약간 스트릿한 매장이라 좋은 느낌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없지만 조금 많잖아요. 네, 많이 사고 많이 제일 유명하고 뭐. 스피커로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가 없겠지? 그거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이즈들이 많이 잘 나가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얼마나 나요? 900대? 네. 여러 곳을 보세요. 이거 너무 좋은 거라 저희 매장 쓰게. 이거 목수한테 다리나 만들라 그래야겠다. 아, 저희가 물건은 많은데 창고에 있어요. 네, 일산 목수에 있는 거예요. 아, 포천이요? 포천은 우리 그냥 또 멋있다. 근데 좀 너무 좀 색깔 세트리 느낌이 들지. 세트리가 뭐예요? 아니 높이
사이는 요 정도가 딱 좋네. 어, 저건 것도 좋다. 저건, 와, 비싸게 생겼죠? 못 물어보겠죠? 비싸게 생겼네. 네, 여기서 그, 국가라에. 박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네. 아, 요것도 박아야 돼. 아, 다 박아야 되는구나. 어, 통 안 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얘는 쇼케이스 맞나요? 450이요. 이거는 그 덴마크 거라서 네.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냥 아. 보통. 처음 부분은 빠지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해도 되고. 이야, 이거 멋있지, 그치? 네. 응. 카운터 만드는 이거 쓰는 게. 네, 보통 그렇게 하는 거 대신 진열대로. 사실 이거 제가 쓰고 있는 이 카운터도 되게 예뻐요. 아, 그거 예쁘네요. 네, 여기까지 연결되는데 제가 우선 마음에 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얘는 맞나요? 몰라요? 안 팔아. 안 팔아. 아, 제가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아, 저희가 왜냐면 막 이렇게 있어야 돼서 막 보여줄게.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좋아. 아, 아까 얼마나 오셨지? 400? 450? 똑같은 게 없으니까. 네. 두 개 왔거든요? 하나는 압구정에 있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가격이에요? 이쁘다, 이거. 뭐. 그 저게 디피하게 좋네. 아, 우리 막 굳지 않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인기 엄청 많아요, 지금. 저쪽에 쇼파, 형. 저 파란 거. LC 말고, LC 너무 비싸고. 이거 침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아, 그것도 침대 되나? 그렇지. 이거 지금 기장 알 수 없나요? 3m. 3m 안 돼? 안 될 거예요? 5m 30 정도 돼요. 아, 2m 정도. 일반적인 3인용 소파 사이즈가 2100 정도 되겠어요. 아니, 혹시 그 2m 6cm. 아, 딱 정확하지? 2m 2,100. 4cm 틀렸어. 들어서 올리더라고. 여기가 그거는 난 제일 좋더라고. 상태가 좋죠. 가격도 솔직히. 그렇죠. 이건 사야 딱, 이건 사고? 가격 좀 잘 나와. 네, 잘 해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용산에다가 또 매장을 하나 제가 오픈해야 되는데 한 인테리어 돈 쓰니까 아까워서 차라리 이런 걸 사는 게 낫잖아. 이런 차라리 이런 거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 사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 아니 차라리 그런 뜻이 아니라 빈티지 그 인테리어 좋은 거 같아요. 인테리어에 번호를 드리니까 진짜 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차라리 그냥 이런 딱 이런 느낌들로 그냥 그냥 좀 터프하게 보려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기 저 캐비넷은 사장님 얼마예요? 저 미제 캐비넷. 저 뒤에 거 있는. 아, 저 뒤에 있는 거요? 여기 미제 캐비넷만 보고 환장하잖아. 그냥 뭐 약간 군 뭐 이러면 환장해. 아니, 승인 뭐 열리는 게 네, 밑으로 열리잖아. 아, 이거.
깎아 올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소예요? 소를 누가 주물러 그래 먹는 거야? 소고기처럼 빨개. 양념했잖아. 소 주물러기 불고기 아니야? 어 그러네. 돼지는 주물러. 안녕하십니까. 이거 생각보다 크죠? 너무 큰데? 오, 네. 야. 세금까지 다 해서 그러다가 튜너 들면 수행을 하면 팍! 어. 튜너는 맥스거든. 원래 편의점은 3학회였는데 괜찮아요. 그거 의미가 없을까요? 5학회는? 0.2학회 하는 건 상관없어요. 2학회 하는 건 상관없어요. 10학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아날로그 아웃. 아, 아 이거로. 오, 잠깐만요. 네. 아, 예.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네. 알텍 A 세븐을 소개합니다. 얼마예요? 다 해서. M2까지 싹 다 해서 1,000만 요게 좌우가 나요. 네, 가운데가 가운데가 달라져 있고. 어,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이제 소리를 딱 끄고 딱 완전히 전원을 끄잖아. 그 진공관이라는 구조 자체가 전기를 머금고 있어. 아. 그 얘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안 그러고 그냥 딱 켜버리면 얘랑 팍 터질 수가 있네. 아까 터진 거. 그러니까 저 빠지라 기다리라. 아. 탱크를 12개 만들었다고? 아, 그려서 오렸다고. 어, 잘했어. 잘했어. 엄마 모자랑 똑같은 거야. 엄마 모자랑 똑같은 거 맞아. 예. 삼촌이 만든 거야. 멋있어? 이걸 보실 때 옆으로 붙어 있는 거 딱하고 질적인 것 같아서 조심하라. 날씨가 또 방금 축구 소비하고 된다고. 낮에 해장장이 들어오고.